안녕하세요, 아리테입니다. 오늘은 마음이 촉촉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7년 전 오늘을 생각하며 먹먹해지는 마음을 토닥여 봅니다.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에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이별에 대한 슬픔을 우리는 슬프지만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또 미소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이별은 참 오랫동안, 어쩌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움의 눈물을 머금고 살게 하기도 합니다. 갑작스레 찾아온 암이라는 커다란 불청객과 1년을 함께 하시다 결국 이 땅에서의 시간을 불청객에게 내어주고 아빠는 우리의 곁을 떠나셨습니다. 그때 바라던 한 가지 소원은 아빠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꼭 천국에 가시는 것이었습니다.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요. 감사하게도 많은 믿음의 가족들 덕분에 아빠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주님 품으로 떠나셨습니다. 세월이 지나면 조금 무뎌질 줄 알았습니다. 시간이 많이 더해지면 덜 슬플 줄 알았습니다. 세월이 흘러도 그리움의 깊이는 더해지고, 7년이라는 시간을 걸어도 이별이 남긴 슬픔의 색은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. 만약 다시 만날 소망이 없었다면 더 많이 슬퍼했을 것 같습니다. 내가 가야 할 그곳에서 아빠는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힘을 내고 미소를 지어 봅니다. 슬퍼하지 않고 씩씩하게 미소 지으며 아빠와 이별한 오늘을 아빠를 조금 더 많이 생각하면 아빠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. 아빠와 함께했던 일상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그 기억 속에 있는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손도 잡을 수 없다는 건 아주 많이 슬프지만 언젠가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매일 손꼽아 소망하며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 기억들을 보고 또 꺼내 봅니다.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시고 다시 만날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. 혹시 이별의 그리움과 또 슬픔으로 지금 눈물 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힘을 내시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그 소망의 날을 기대하며 다시 미소 짓기를 바라봅니다. 아르테였습니다.